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사실 구독하기나 좋아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야지 저도 이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좀더 힘이 나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도 은근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보면 또좀더 보람을 느끼고 또좀더질 높은 정보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니까요. 많이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이 다 제가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은 유사 업체들이 조금 등장을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저의 목소리를 조금 들려드립니다. 여기 카톡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업체들은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따로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제 목소리도 들려드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국 증시가 오늘 휴장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6% 환율이 1182원 3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환율이 어때요? 말 그대로 지금 1200원대 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조정 좀 보이고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더니 조금 빠졌다가 1170원대에서 반등이 조금 붙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워낙 뭐랄까 이제 강세 기조로 밑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이 엄청나게 빠지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환율이 꾸준하게 이런 상황 자체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0.16%, 코스닥이 1.24%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현재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예, 지금은 소 잡는 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닭 잡는 칼이 훨씬 더잘 먹히는 시기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바로 수급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바로 외국인을 믿지 마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 상당히 뭐랄까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를 선택을 할때 신중해집니다. 우리가 그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뭐한 40억 가까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한테 제가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이 기가 막히다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뭔가에 대해 추세적으로 가는 부분 자체를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걸 원하는 거지. 뭐 일시적으로 등락이 급 나온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아, 이걸 40억을 베팅을 해서 8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보다는 40억을 베팅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다만 10억이라도 벌수 있는, 다만 연 20%에 대한 수익이라도 벌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조금 금액 자체가 이제 낮아질수록,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금액이 대체적으로는 금액이 낮아질수록 조금은 뭐랄까, 변동성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또 수익이 쫙쫙쫙 올라와요.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5천만 원을 1억 만드는 거하고, 5억을 10억 만드는 거하고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우. 10배 이상 힘들죠, 사실. 왜냐, 5천만을 1억 만드는 것은 할수 있어요. 우리가 1년 안에도 충분히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5억을 10억 만드는 것은 1년 안에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5천만 원의 1억 만들 때는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다양하죠. 다양한 카드를 고를 수 있어요. 뭐 이 종목도 해볼 수 있고 저 종목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5억을 10억 만들 때는 이 5억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뭐 쉽게 몰빵을 치려면 아무 종목이나 몰빵 못 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또 그 숙고를 해서 또 골라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포트웨어라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헤지 차원 자체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 100%를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40억은 더욱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외국인에 대입해 보자고. 외국인들은 몇천억, 몇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현재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쉽게 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돈을 투여를 하겠다? 그거는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반등은 나왔는데 자, 왜 이 삼성전자 오늘 반등 좀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결국에 또 매도 쳤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판에서 차 빼고 포 빼면 이길 수 있나요? 힘들죠. 말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 중에 둘 중에 한 개라도 빼버리면 지수를 올리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치겠습니까? 결국 지수에 대해서 방향 자체를 지금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거고 그냥 그 매도 안에서 지금 시장 자체는 야 그러면 방향을 좀 더 정해질 수 있는 코스닥 우리 마음대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가 많은 코스닥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대안으로. 자,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또 두 번째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 대한 저항은 몇 포인트라고 했어요? 제가 2100포인트라 했죠. 2100포인트. 이 자리가 지금 매물이 어때요? 상당한 저항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 빠질 때 그 거래가 이제 터져버렸거든요. 이 말은 여기가 지금 투매 물량이 상당 부분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여기에 대한 거래보다 더욱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돌파해서 넘어가려면 뭐 미국 시장의 금리가 인하되든지 멕시코 사태가 해결되든지 또는 중국에 대한 사태가 해결되든지 북한에 대한 사태가 해결되든지 뭔가에 대한 글로벌적인 정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코스닥은 잠깐 볼게요. 여기서 매물 포인트가 어딥니까? 750포인트를 했죠. 이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저항과 지지가 반복돼서 움직였잖아요. 차트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매가 떨어진 자리가 여기서부터 떨어진, 여기 이 포인트부터 투매가 빵 떨어지면서 거래량 붙고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평에 대한 이격이 코스피가 큽니까? 코스닥이 커요. 코스닥이 훨씬 더 크죠. 우리가 그러면 코스닥이 이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반작용이 강해야지만 정작용이 강하고 급락이 나와야지만 급등이 나오거든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밑으로 많이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위로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위로 많이 때렸다는 것은 밑으로도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포인트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세적인 저항이 730포인트부터 조금 잡힐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이어서 같이 볼게요. 외국인보다는 기관, 모처럼 양매수 투자 심리가 업됐다. 자,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오늘 코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이게 참 시장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런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대형주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이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였던 적이 2019년 5월 16일 때 그 밑에 5월 14일 15일 이때 이후에 지금 언 20거래일 만에 그쵸? 그 정도 되죠? 거래일 만에 지금 나왔는데 한 17거래일 18거래일 되겠다.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도 두 번, 뭐 매수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매도가 상당히 컸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양매수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오늘.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렸거든요. 거기에 투신도 매도를 쳤어요. 투신의 지금 매도는 차익 매물을 봐야 되죠. 연기금이 또 등신같이 또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 지금 연기금의 돈으로 이것을 단기적으로 막아줄 것이냐. 지금 외국인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매도 쳐도 너희가 막을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기금은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받아주는 움직임 이후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그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를 좀 맞춰서 봐야 되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 들어온 건 아니에요. 586억인데 이 매수 자체가 투자 심리로 엮였을 때는 한 2천억 이상에 대한 투자 심리를 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 종목수가 많았거든요. 말 그대로 지수를 올리는 부분보다는 이런 외국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오늘 코스닥의 포인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반등 포인트가 잡혔고 마찬가지로 5G, 그죠? 그리고 수소차, 그죠? 최저임금,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화장품, 뭐 개성공단 관련주, 경협주 이렇게 오른 모습들인데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중요했고 오늘 투자 심리가 완연하게 오늘 회복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오늘도 10시 반에 원래 중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긍정적 뽑아낸 상황에서 오늘 장중 악재가 터지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코스닥의 주인을 찾아간다. 자, 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조금은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가 2013년에 시가총액 2위가 1위는 그때도 셀트리온이었고 2위가 누구였지 아십니까? 그때 서울반도체였어요. 그럼 뭐 3등이 뭐 그때 YG 엔터테인먼트인가 CJ E&M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어느 순간에 또 2014년도에 2등까지 또 올라왔었고 뭐냐면 결국 이제 시대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말 코스닥은 이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6년, 17년부터 이어왔던 그런 제약바이오 열풍, 그 열풍으로 코스닥이 엄청나게 2018년도도 크게 오르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그게 뭐랄까 이제 악영향이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버렸죠. 뭐 코롱 디슈진 사태, 코롱 생명과학 마찬가지고요. 셀티런 헬스케어, 신라젠 연기됐죠. 뭐 메디포스트도 문제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메디톡스도 그렇고 뭐 네이처셀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뢰도가 흠집나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런 대기업들까지도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는 변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인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가 지금 동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다.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은 빠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바이오가 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 나왔다. 뭘 올렸습니까?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 다시 한 번 더 뜰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매기세는 들어오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3대 정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세 번째가, 바로, 친환경차, 바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밸류업.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시더라도 이 제약바이오는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도 불구하고 신뢰도라는 것이 떨어졌던 것은 상당히 이제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워줬습니까? 바로 IT와 바로 수소차. 이걸로 채웠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왜 안 되냐? 2차 전지는 가격대가 높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왜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이 혁신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를 5G가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5G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KMW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무상증자 이후에 또다시 한번 또 시세를 또 내는 과정이에요. 쉽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요번에 또다시 기관 매수가 또다시 붙었어요. 밑에서부터 붙어서 오던 기관에 대한 매수가 고가 권역에서 무상증자 할 때 조금 매도를 하고 또다시 매수가 붙어버리거든요. 자, 에이스테크 볼까요? 자,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 최근에는 매도는 쳤지만 이 매도 친 걸 또다시 외국인들이 받아줍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쪽이 이슈가 되고 뭔가에 대한 수급이 바뀌고 있는 야, 다산 네트워크는 11,650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고 것 같아요. 계속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 자, 두 번째, 두 스텝이 뭐였어요? 두 번째 스텝이 광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었죠. 지금은 이 광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오이 솔루션, 머큐리, 코이버,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코스, 대한공통. 이런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 자체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5G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산업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주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이만큼 올리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 장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부분 자체가 아,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구나.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 코스닥의 주인이 찾아간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IT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 IT 좀 더 콕 집어서 5G라는 부분 자체가 이 기업들 중에 뭔가가 이 10위권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금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수소차도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지금은 이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진. 화학주의 하락. 자, 일단 화학주 오늘도 빠졌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하락폭을 보였던 게 이 케미칼 관련주인데, 이 한화케미칼의 롯데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금호석유
뭐 이런 석화 기업들이 이 중국이 2000년도 뭐 이럴 때 2010년도 나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석유를 가공하에서 재화를 만들어서 다시 파는 무역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경기가 어때요? 경기 부양책 자체가 부진했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분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소비에 대한 위축이 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화학주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주가 왜 빠졌습니까?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딜레이가 되면서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버린 것처럼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진한 모습이 현재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롯데케미칼 주가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이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유가를 또 봐야 됩니다. 유가. 자, 유가. 자, 유가. 원유. 다행히 유가 자체는 어때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는 52달러까지 다시 한 번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유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올라가면 이런 롯데케미칼이나 화나케미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너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다행히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바닥권을 다져줄 수 있고 요거를 조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 추세 들어올리는 이 추세 자체가 이미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 파동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적이 있나요? 나온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A파가 되는 거죠. A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반등은 뭡니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C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된다는 얘기는 C는 뭐예요? 결국엔 A파의 바닥 자체를 뚫고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냥 투매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시원하게 투매가 나와줘야지만, 이거는 바닥을 여기서부터 다지고 또다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 1, 2, 3. 세 번의 지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저는 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반등이 너무 좀 더 빠져나오신 전략이 필요하고. 자, 마찬가지로 하나 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자,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을 해서 지금 12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한 번만에 빠져버리고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8,600까지 올랐던 2015년, 16년, 17년 이때 3년에 대한 상승 자체가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지금 3년 상승하고 지금 2년째 지금 하락하는 건데 좀 더 조정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3년을 상승했고 지금 1년 하락했고 2년째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인 부분을 봐도 좀 더 하락에 대한 여지가 높겠죠. 그러면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20주선이 어때요? 1, 2, 3, 4 못 뚫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자리가 어떻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21,600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계속적으로 저항인 겁니다. 그럼 오히려 빠질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경협주 바닥 다지기 예, 나오는데. 뭐, 지금 오늘 청와대발 뉴스도 나왔던 것이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 확률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또, 우리가 괜히 또 안 됐는데, 뭐, 설레발 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그만큼,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언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시각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안 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6월달이니까 이게 다 됐잖아요. 어차피 6월 말이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전에 안 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회복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물론 되면 좋은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음 주 시장이 힘들면 힘들수록 좀 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은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좋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시각도 있는데 보수적인 시각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별 테마는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경협주라든지 이런 테마성 재료가 또다시 도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정화금. 오늘 대정화금도 올랐죠. 많이 올랐던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음봉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음봉은 우리가 볼 때 음봉인 거지 뭐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봉들도 결국에는 고가에서 저항에 맞게끔 이런 움직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저가를 여기 잡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단한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정화금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오로라 보겠습니다. 오로라. 자,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은 제가 요거를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 긴 요런 봉이 요런 피레침 모양의 봉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렇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봉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추천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기관의 형태 자체가 눌림목을 주지 않아요. 눌림목을 주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힘스 이런 기업들도 눌림목을 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려버렸죠.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KMW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조정이 안 나옵니다. 이런 조정 없이 그냥 여기에서 들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오로라도 기간의 움직임이 조금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얘네들이 여기에서 한번 뺐다고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붙여가지고 올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간다고 봐요. 자, 가온미디어. 자, 요게 참 9,300원 있는데 어느 순간에 13,2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일단은 이것도 이제 박수권 상단까지 찍었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주더라도 이런 자리를 또다시 밟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5G, KT와 협력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훈아나텍. 이거 디스플레이 장비주인데 앞에서 요 과정 자체를 이제 힙수라고 판단을 하면, 자, 요런 그림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하락 이후에 빠졌을 때 거래를 붙였고, 그죠? 그런데 또 돌파할 때 이런 거래를 터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아까 지수를 볼 때도. 지수를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피. 여기가 저항인 것이, 앞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때 거래가 있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예단하기 힘들다 그랬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동훈아나텍도 빠질 때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럼 올라올 때도 거래가 있어져야 돼요. 거래를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뽑아내니까 오늘까지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까지 말씀드렸고요. 유사업체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징검다리 연휴라 가지고 즐겁게 충전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신나게 주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